이런 걸 와 하는데요. 예? 뭐 일단 하라니까 하겠는데 일단 준비물은 우유팩, 가스 버너, 그리고 물, 라면 요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유팩에 적당량의 물을 넣고 가스불을 켜줍니다. 자, 지금 불을 켜왔는데 불을 켜할 때는 가장 약한 불로 은은하게 켜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안 타나 이게?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겉부분만 살짝 그을렸을 뿐 종이가 뚫리진 않았는데요. 이야, 신기하네 이거. 그러면 일단 라면 스프를 또 넣어보겠습니다. 물이 빨리 끓도록 라면 스프를 넣자 신기하게도 팔팔 끓어오르는 우유팩 속 물. 빨리 면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야. 면을 넣고 끓여도 우유팩은 여전히 멀쩡한 모습인데요. 이야, 정말 이게 되네. 벌써 완벽히 익은 듯한 면발. 살짝 한번 먹어볼게요. 이야. 이야. 라면이 다 익을 정도인데 우유팩에 뭐 어디 구멍이 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자세히 봐도 국물이 새는 곳은 없음. 특히 아랫부분은 타지도 않고 형태가 그대로인데요. 어떻게 우유팩은 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걸까? 그 원인은 불로 인해 받은 뜨거운 열이 우유팩에 남아있지 않고 안에 담긴 물로 이동하기 때문. 이렇게 열이 다른 물질로 이동하는 현상을 바로 전도라고 부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뭐 전도인지 뭔지가 되는 건 알겠는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불을 켜놨으면 온도가 계속 올라갈 긴데, 응? 이 종이는 왜 안 타는 겁니까? 그 이유는 물에 끓는 점은 100도시지만 종이의 인화점은 220도씨 이상이기 때문. 따라서 물이 끓기 위해서는 온도가 100도씨까지 올라가야 하고 종이가 타려면 온도가 220도씨 이상 올라가야 한답니다. 때문에 물이 끓는 온도인 100도씨 정도에서는 종이가 불에 타지 않고 버틸 수 있어 라면까지 끓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 물이 모두 증발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탑니다! Science.